찬물로 드시잖아요. 네? 근데 그냥 먹으면 좀 매운맛이 나니까 찬물에다 한 10분 정도 담궈서 매운맛을 빼주세요.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맛은 비슷비슷하지만 또 색깔이 가지고 있는 영양이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노란색 파프리카도 준비했고요. 주황색 파프리카, 빨간색 파프리카를 이렇게 넣었어요. 아~ 색깔도 알록달록 너무 이쁘잖아요. 그냥 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녹기만 하면 돼요. 네, 네. 이렇게 해서 녹기만 하는데 제가 아까 한국식 샐러드라고 했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이거에 맞는 소스를 또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요즘 한참 제철인 과일이 뭐지요? 어, 사과예요. 네, 사과입니다. 맞아요. 네, 사과가 들어간 드레싱인데요. 네. 사과를 잘게 다졌어요. 근데 네. 사과는 껍질에도 영양이 많잖아요. 그래서 껍질째 꼭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. 저도 그 네. 한 3일 전에 피부학회에서 하나 이제 신문에 올라온 거 있어요. 피부학회. 어, 피부학회. 사과 껍질을 먹으면 노화를 방지해준다고. 맞아요. 김한수 씨 반상회 했어요? 지금 김승용 교수님하고 홍 교수님이 깜짝 놀랐었네요. 예, 폐암학회 일주일 전에 다녀오셨죠? 저는 3일 전 겁니다. 예. 사과 먹으면 이뻐지잖아요. 어, 맞아요. 네. 예. 자, 양파도 좀 다져서 준비했고요. 예. 그 다음에 샐러드에 들어갈 거니까 올리브오일을 좀 넣어줄 거예요. 아, 네. 올리브오일도 넣어주고요. 네.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실청 넣어주세요. 네. 매실청 넣고 식초 넣고요. 자, 그리고 설탕하고 소금도 좀 넣어서 간을 맞춰줄 거예요.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 뭐 샐러드 드레싱으로 많이 사용하죠. 네. 여기다가 저는 오늘 고춧가루를 조금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매콤한 맛이 나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거 좀 들어가면 개운하다 그러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고춧가루 조금 넣고요. 그리고 나서 겨자 있죠, 겨자. 이 겨자도 매운맛이 나지만 고춧가루랑 다르게 톡 속에 입맛을 돋구는 매운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같이 다 섞어서 넣어주세요. 그러면은 사과랑 양파가 이렇게 알맹이가 있으니까 씹히는 맛도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냥 갈아서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어주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드시기도 좋거든요. 식감이 있어서 네. 좋고. 자,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또 역시 그냥 이렇게 뿌려주세요. 야, 네. 자,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네. 이것도 역시 완성이 된 거예요. 끝이에요. 네, 끝이에요. 너무 간단하죠.